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. 아니 하지 마라 해도 나는 또 내일이 바쁜 걸. 그건 그렇지. 하지 마라 해도 또 너희네들 딱 놔두면 묵을 수도 없고 또 굽는다고. 이 안개도 깨끗이 다 씻어놨는데 어? 다시 또 물을 심게 됐네. 어쩔 수 없지. 그래 뭐 안 심으면 또 어머니가 어? 또 뭐 콩이면 깨면 또 심어놓으면 마지막 심은 넌 중기자 추재하고 몸살 좀 하디만 살아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우리 어머니께서 마늘 키우시는 마늘밭이 있는데 아따 전부 풀밭이네.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어가지고 캐는 것도 힘들고 뭐 짓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걸 갈아 이제 마늘 캐고 나서 여기 모를 심기로 했습니다. 모를 심기로 했습니다. 뭐 이 안기는 벌써 진작에 다 씻어가지고 뒷났고 또 뭐 이거 비워놓으면 또 어머니가 또 뭘 갖다 또 꽂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논으로 모를 심기로 했습니다. 뭐 심는 거야 뭐 하루 후딱 정리하고 물 대가지고 뭐 꽂아 치우면 되죠. 아이고 어머니 고생 안 하게 이제 뭐 사드시라고 돈으로 드려야 되죠. 나도 괜찮아.
이한기도 깨끗이 다 씻어놨는데, 어? 다시 또 물을 신게 됐네. 어쩔 수 없지. 아이, 그래, 뭐 안 심으면 또, 어머니가, 어? 또 뭐 콩이면 깨면 또 씻어놓으면, 어. 또 고생하잖아.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. 그러니까. 아, 어른들은 땅 놀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. 그러니까, 땅 놀리는 거 안 좋아하니까, 뭐라도 심어놓으면 이제, 아, 내가, 농사 지가 이거 깨 사먹고 뭐 팥 사먹고 하라고 돈 준다 했어. 그래? 잘했어. 어. 밥 만들기가 밭에서 이제 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아이 그냥 대충 그냥 몸만 꽂을 정도로 해놨어 그냥. 어. 그럼 뭐 50평 돼? 어? 50평? 50평 안 될 거야. 50평도 안 돼? 모두 한 6판 하면 될 것 같은데. 어. 이제는 가지 벌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꽂으려고 좀 많이 꽂으려고 알아서 해. 밭에 먹던 자리라면 거름도 많아가지고 비료도 안 넣고 그래도 되겠네. 나 바로 이한기로 바로 가게. 난 뒤따라 가지 뭐. 그래. 아이고, 지난번에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. 아이고, 그러니까, 양 다 씻고. 아, 그래도 다행히 기름칠 안 해가, 이거. 진짜? 어? 왜 안 했어? 말라가, 이거 한다고. 아, 다행이네. 근데 뭐 눈물 본다고 밥 바빠, 갈고. 이럴 줄 알았었는가? 그러니까. 어? 내가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. 약을 사. 먹고 갖다 대야지. 다행히 뭐가 있었네. 육녀자 형님이 뭘 좀 놔둬가지고. 다행이다. 아유, 목판도 나가서 고마워가지고. 형님을 유튜브에 한번 출연시켜줘야지. 그래. 넘어가. 아, 그거 하나 조금만 들어가면 돼. 어? 조금만 들어가도 돼. 이것도 많아. 이거 300평에 하나 쓰는 거야. 근데 다 넣은 건 아니잖아. 어? 다 넣었어? 다 넣었어. 뭐? 이거 많이 되고. 많이 넣은 건 없어. 요새는 그 병이 많아. 그렇지. 잘했네. 물이 많아서 그렇지. 뚝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. 급하게 했어, 급하게. 아, 어린애가 그제도 막 농사를 짓겠다고 막 일어났잖아. 이제 안 해놓으면 전부 다 뭐 심어가지고. 아, 물을 이쪽으로 빼면 어떻게 해? 도랑이 도랑. 반대쪽으로 빼야 되지. 내가 이 동네 짱이야. 뭔 소리야?
모르지?
깊어가 그래. 어. 아니 애들이 없어? 어? 뭐가 안 보여? 여기는 내가 손을 꽂으려고. 어. 알아. 알아. 뭐를 빼놨잖아. 내 알아. 바보야. 알아? 그럼 자기가 여기 손을 꽂을 일부러 그래 놓은 거 알지? 여놈아. 그래. 내가 손으로 지 뜯을 일도 없고. 그렇지. 그래 내가 이러면서 아 잔머리 하면서 내가 그랬지 속으로. 아이 잔머리 뭔 잔머리야. 큰 머리지. 큰 머리 쓴 거지. 저쪽에 저런 데 있잖아. 사이에 어. 비 저기 뭐지? 저게? 어. 저 주변에 그 주석을 꽂으면 돼. 그러든지. 아이고 이래 놓으면 우리 어머니. 어. 너네 안 들어가도 되지. 아니 저 밭에 밭일 한다고. 아이고 노인네들. 골병들이 골병. 아 뭐 우리 친정집도 똑같아. 골병. 노인네들 골병들이요.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지. 땅이 있으면 놀릴 수가 있나? 아 그러니까 근데 하지 마라. 자식들은 하지 마라 해도 응?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. 아니 하지 마라 해도 나는 또 내일이 바쁜 걸. 그건 그렇지. 하지 마라 해도 또 너희네들 땅 놔두면 묵을 수도 없고 또 꼽는다고. 꼽으면 또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되고. 아휴. 아이고 참 이게 밭이었던 게 이렇게 뭐가 꽂혔네. 얼마나 되든 말든 그냥 꽂아놓으면 이거 풀 나는 것보다 낫겠지만. 그치. 아 꽂아놓으면 되지 뭐. 막 아, 에, 아까 심는데 막 뭐가 둥둥 떠다녀. 바닥에 막 전부 돌이고. 어 골도 안 맞고 봐. 울퉁불퉁하고. 저 주워낸 돌이 전부 다 이어서 밭에서 나온 거야. 그렇지. 로타를 너무 곱게 쳤어. 나 곱게 친 사람 아닌데. 뭐 어, 하여튼간에 뭐가 꽂혔으면 되지. 가자. 가자. 집에 가자 이제. 어. 아이고 뭐가 많이 남았네. 그래. 이번에는 기름칠해. 이제 해야 돼. 기름칠 안 해놓으면 또 모심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. 나사가 공부 듣잖아. 나사가 사가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개차를 해도 절대 앞대가 이득이. 어. 킹들하고 전기들하는 데는 절대 물뿐이 안 돼. 어. 방수가 재밌고 하다한데 어. 어? 결국은 그 물뿌리에 고장난 게 많아. 뿌리는 게 제일 좋아. 그냥 지저분해 놔두든가 병 들어가면 물걸레로 닦아야 돼. 앞에 저는 절대 어? 절대 저거 되면 안 돼. 물뿌리면 안 돼. 고압, 특히 이거 압력으로 고압을 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돼. 아니 물뿌리도 고장 안 난 사람 있긴 있어. 알고 뿌리니까 그렇겠지. 금방 고장 나 그런 건 아닌데. 어. 한번 아다리 이런 데다 세탁 하면 큰 돈 들어가. 그러니까 이 물 뿌리지 말고 그냥 청소하는 게 낫지. 물건을 닦고. 이런 데는 뭐 물 뿌리 상관없고 물에서 뭐 돌아가는 거니까. 그렇지. 이래가 뿌리 넣어도 돼. 뿌리 넣고 기름으로 해갖고 한번 확 뿌려놓으면.